안녕하십니까. 팀장입니다. 지도에서 보시듯 대구 가장 중심에 붉은색 보이시나요? 여기가 바로 대구 중심 동성로입니다. 오늘 소개할 물건은 대구 중심에 위치한 통상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밤이고 낮이고 대구 사람들이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 동성로 메인거리 통상가입니다. 상가를 보러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하시는 말씀이 상가는 신경 쓸 게 없잖아요 하시는데, 모든 상가 건물에 해당하는 말 아닙니다. 바로 오늘 건물이 있는 위치를 보고 하는 말인데요. 공실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위치에 대대손손 물려주기 좋은 위치입니다. 현장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현장에 나왔습니다. 이쪽이 동성로에서 술집이 가장 많이 밀집이 되어 있는 메인 길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건물은 이 길을 접하고 있는 통상가입니다. 주인분이 건물을 오픈을 안 했으면 좋겠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째째하게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건물을 대놓고 표기를 못하는 점, 시청하시는 분들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물이 궁금하신 부분은 유선상이라든지 문의를 주시면 제가 상세 내역이랑 건물 있는 집원이랑 알려봐 드리겠습니다. 이쪽 상권이 가장 발달해 있는 대구 중심지의 통상가라면 노후 대책으로도 전혀 손색이 없는 물건이고요. 그리고 현재 매매 가격에서 충분히 절충폭이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좀 더 좋은 조건으로 인수를 하셔서 계속해서 뭐 대대손손 물려주기도 좋은 그런 건물입니다. 자, 조금 조용한 쪽으로 올라왔습니다. 이쪽에는 또 동성로에서 이야기하면 다 아는 켈빈 사거리예요. 이쪽으로도 많은 모임 장소와 약속 장소를 많이 가지는 곳이죠. 건물을 찾으시는 분들, 상가를 기준으로 두시는 분들 하시는 말씀들이 상가가 편하잖아요, 신경 쓸 게 없잖아요 하시는데, 그런 상가들이 바로 이쪽 라인에 위치한 상가들입니다. 이 외적으로 아무리 도로변을 접해 있거나 역세권에 위치해 있거나 이런 건물들 3, 4층 등 이런 공실이 생겨요. 그러면 그런 부분은 신경 쓸 게 분명히 있죠. 근데 여기는 세입자들끼리 알아서 주고받고 다 나가기 때문에 공실 생길 걱정, 세를 어떻게 놓고 세입자 구하는 그런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되는 곳이 바로 이런 통상가를 보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걱정 없는 상가, 그리고 내가 노후 대비 그리고 자식들에게 물려줘도 좋을 법한 상가를 하나 가지고 싶다 하시는 분에게는 편하게 연락을 한번 주세요. 그럼 제가 꼭 내용을 정리해서 하나 또 남겨봐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인분이 건물을 대놓고 노출시키는 것을 좀 꺼려 하세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 건물을 대놓고 비춰봐 드리지 못하는 점 아쉽게 생각 듭니다.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고 얍삽하다 이야기하지 말아주십시오. 주인이 싫다해서 저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알리고는 싶고 비추시는 말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주변을 한번 담아봤습니다. 영상은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현재 대구 가장 중심지 동성로 상업시설 밀집된 곳에 신경 쓸 거 없는 통상가 필요하실 분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매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